그래서 그 부분에 큰일 나죠. 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시는 게 예, 가장 좋습니다. 그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이때 한참 대출 잘해줄 때 70%를 대출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지금 월급에서 꽤 많은 돈이 그 이자로 나가. 이때 금리가 올라간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 오는 그렇죠. 거죠. 계속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럴 땐 조금 부채 비율을 낮춰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가장 좋은 건 그거죠. 그리고 또 위기가 오면 자산 네. 가치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추가적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현찰로 다 막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비를 조금 줄여서 네.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일단은 자산은 지켜야 되니까 내 담보물은. 네. 그래서 네. 부동산 앞으로 투자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부동산이 첫 번째 가장 큰 버블기가 1980년대 후반 올림픽 전후였었어요. 버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이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 성장 국가들은 크게 두번 정도의 버블이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회귀가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의 부동산 뭐 버블 붕괴 이런 말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라는 표현이 좀더더잘 어울린다. 지금은 정상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비싼 거죠. 비싼 거죠. 예,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보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먼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이. 1991년부터 그때 이제 일본의 부동산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데 어떤 한 학자가 뭐 제가 책에서 소개했지만 대략적으로 2, 30년간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쳤을 때 자기 연봉의 5배 정도. 내가 이제 5천만 원 연봉이면 한뭐 2억 6, 5천, 5천. 뭐 많아야 3억. 이 정도가 은퇴하기 전까지 갚을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죠. 은퇴 그쵸. 이후에는 내가 벌이도 없고 없죠.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다 갚아야 내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상적인 가격으로 봤어요. 그러면 한국 서울로 보면 사실 서울 중산층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3억대가 돼야 돼요. 근데 다 넘잖아요. 3억이 굉장히 뭐예요, 높은 지금? 수준이죠. 거의 뭐두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은? 왜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걸 샀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그 이유는 비싼 거.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집을 사면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은퇴할 때까지 차근차근 갚아서 이 집을 내 걸로 소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산게 아니에요. 예를 그럼. 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5년을 보유해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되면 5년만 생각하면 돼요. 5년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면 한 10년 살다가 내가 애가 크면 이 집을 팔고 더큰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집은 10년 동안 내가 이자든 원금, 그 정도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한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해서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보다 오버해서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물론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된 이후에도 어떤 부동산들은 가격이 다시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이 나옵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하고 뭐더 이상 안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변화가 집 사는 사람들의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계산법이. 예를 들면 내가 30년 동안 갚을 수 있느냐, 은퇴까지 다 갚을 수 있냐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더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결국은 못 갚으면 이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최악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살수 있는 금액의 집을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처음에는 집값이 버티다가 나중에 그리 서서히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오는구나, 예, 그게 이제. 정상화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정상화는 사실 집을 한 채를 가지신 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도 영향도 별로 안 받아요. 한 채면 맨날 똑같아요, 올라도. 그 그렇죠, 가격 그렇죠. 뭐 내가 내려가도 첫 번째 그거. 안 판다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안 판다면 두 아무 문제 번째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값이 내리면 아버지는 가슴이 좀 쓰리죠. 그죠. 근데 아들도 집 사줬는데 아들 사줄 집값도 내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 상황. 그러니까 아버지 집값이 오르면 나는 기분이 좋은데 아들 사줘야 될 집값도 오르죠. 오른 거지. 전셋값도 오르고.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오르나 내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조삼모사처럼 맞아. 좀 그런 건 있지만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줘야 국가 경제에 좋아요.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생산 가능 연령 감소,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저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OECD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아, 진짜 자영업자 무지 네. 많죠, 우리나라. 사실 이대로 두면 OECD 두 배라는 것은 앞으로 10에서 15년 동안 자영업자 절반이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ECD가 절반이라는 건 거기에 맞춰준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파산하지 않고 자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규모인 거예요. 우린 너무 포화 상태고 너무 넘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그렇지.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차후 단계는 2단계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은 못 버티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거란 그렇지. 말이죠. 지금은 그럼 왜 안 무너져 내리냐? 지금도 사실은 많이 파산을 해요. 그런데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나오면서 전부 다 그 자리 가서 똑같이 자영업을 또 하는 거예요. 앞 사람이 파산한 건. 경제는 사실 그 돈이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파산한 걸 그 사람이 네, 받아서 네. 가서 어쨌든 메꿔. 그렇죠. 또 뒷사람이 들어가서. 사고 어쨌든 메꿔. 네, 또 인테리어하고.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2, 3년 전에는 뭐 권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장사 이만큼 닦아놨으니 그렇죠. 그게 최소 막 몇 억씩 갔던 데가 있대요. 요새 누가 얘기하는데 거기가 무권리금으로 나온대. 장사가 네, 안 돼서.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악화된다는 신호예요. 이게 진짜 이 네. 어떤 징후가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결정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끝나면 이게 파산이 급격하게 현실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킨집이 문을 닫았는데 그렇지. 뒤에 사람이 와서 또 거기서 치킨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응.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끝나면 그 뒷세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 거죠? 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1970년대생까지니까 아... 얼마 안 남았지. 1차 베이비붐 세대 지금 거의 은퇴를 됐으니까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10에서 15년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네, 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이 내려가면 되거든요. 자영업자 비용 중 가장 큰 것이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임대료가 내려가서 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네. 예를 들면은 뭐 국밥도 가격이 더 비싸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임대료만 좀 내려줘도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네.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주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전체에게. 그리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대부분의 돈을 80% 되는 돈을 사실 엉덩이 밑에 깔고 앉는 그런 폭이잖아요. 다 집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조금 라이트하게 줄여서 남은 돈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에서 소비력이 추가로 충당될 수 있죠. 네. 그래야만이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이 매출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고요. 내리는 것이 좋은데 단 정부가 꼭 해줘야 될 것은 이게 급격하게 내리면 충격이 너무 크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서서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의 네.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 지역은 네. 지역적인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가 나는 것은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까지는 모든 지역이 예를 들면 올랐죠. 네. 물론 이제,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가려지기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는 될 만한 지역이다 하는 지역만 오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렇게 투자의 판단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부동산뿐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시장도 단기적 충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제 책에도 소개했는데 분석을 해보면요. 네.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에 금융위기도 그렇고 1997년 외환위기도 그렇고 보면 그 위기의 진원이 자국인 경우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가 문제의 근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대체적으로 그 충격이 발생을 하면 대략 70에서 75%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고점에서, 75까지 최고점에서 대비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위기의 진원이 우리는 아니고 밖에 있었다. 예를 들면 2008년은 밖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연관된 나라들은 한 50% 정도 내려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2008년에 50% 정도 폭락했고요. 1997년에 75% 폭락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제일 기축통화 국가니까 자국에서 문제가 생겼어도 절반 정도 50% 내려가는 데서 방어를 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유럽의 위기의 진원지 피그 지역이라고 하는 네. 이 지역들은 70% 75% 폭락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 충격인 경우에는 네. 2, 3일 동안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토막이 나고 그런데 외부의 충격이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습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반등하죠. 근데 이게 내부의 충격이면 그 충격에서 더 가는 거죠. 오래 가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한 10일간 빠지면 75%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네.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최소 반토막 이상 날 것이라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위기니까 금융위기가 외부 자본도 탈출하겠죠. 그렇죠. 달러의 가격이 올라요. 올라가죠. 대체적으로 제가 책에도 분석해드렸지만 네. 보통 그 정도면 1,500원 선을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잠깐이라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가격이 오른 경우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달러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게 또 뭐 다른 어떤 전략으로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아,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1997년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어난다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패턴이 비슷하다. 그렇죠. 네.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 그렇죠. 만약에 된다면 네. 아우 제가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내 눈물 없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 망했었는데 아, 진짜 증권 완전 네. 폭락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 증권에서 남자들은 막 그 트럭 몰고 조기 장사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맞아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무시무시했어요. 네. 그 당시는 정말 참혹했어요. 네, 그때 네, 그랬습니다. 주식이 막 천 얼마에서 막 300 있는데 진짜 그렇죠. 300 가까이 빠졌어요. 그때 한 70% 이상 빠졌어요. 진짜 네. 그랬고 이자는 우리가 그 당시 보통 뭐 한 8% 10% 이래가다가 30몇 프로가 네. 갔어요. 네. 은행 이자. 내가 네. 돈 꾸면은 고리대금업보다 더 비싸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확 오르죠. 확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얘기해 줄까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네. 30% 이자를 갚느냐고 죽을 뻔했고요. 네. 당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서 너무 싼데 난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돈이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그때 30대 중반이었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서 세상에 어쩜 이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위기가 근데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아, 살다 그렇죠. 보니까 빠져나오던데요. 네, 그럼요. 한 몇 년 갔을까요? 그때 우리가 우리가 아마 한 3-4년 안에 극복을 했죠. 같죠? 예. 이번에도 그 정도 극복 시간이면 극복을 해요. 극복을 하더라도 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어요. 아, 뭐예요, 그게? 그때는 기업의 부채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기업들이 기업이요. 무너졌죠. 맞아요. 은행 막 이런 예. 데. 그래서 물론 1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났지만 그래도 외상은 컸지만 중산층이 버텨줬어요. 그리고 인구도 계속 성장을 했었고 그때 얼마나 예. 금을 뺐어요. 맞아요. 중산층들이 예. 금 다 뺐지. 그리고 그 위기 때 기업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 거기서 만회를 했어요. 맞아 맞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중국이 우리 걸 지금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업들은 버티지만 지금은 중산층 가계부채 문제예요. 아하. 그래서 외상은 적지만 내상이 굉장히 깊을 것이다. 그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가 사실 서민층 국민들한테는 이번에 위기가 그때보다 사실은 체감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니까 예측이니까 시나리오니까 그대로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기업이나 개인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위기 때는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라. 그렇지. 그게 시나리오의 그렇죠. 장점이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이거 있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가 고려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네. 그거보다 적은 시나리오 오면 적은 위기가 오면 다 감당이 되죠. 감당이 그러니까 되죠. 그거 하나로 모든 위기를 다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는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셔라.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놓으셔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래야 되냐면. 위기가 처음에는 최악의 위기가 바로 터지진 않아요. 1997년도 최악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위기가 터지면서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이나 혹은 따라가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위기가 점점점 심화돼서 결과적으로 최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 그럴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맞아요. 그게 위기는 반드시 또 다른 위기를 몰고 와서 그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더 커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터지면 웬만한 위기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있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악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의 위기는 네. 기업이 아니고 가게예요. 그리고 그쵸. 그때는 한국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지금의 또 대상은 40대, 50대 은퇴를 앞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은퇴 후에 40년, 50년 살아야 돼요. 그쵸. 집 하나 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잃으면 그때는 재기라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걸 잃으면 재기 불능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라고 그래요. 자꾸만.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최악입니다. 최악. 네,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지. 예, 국가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걸 내가 지킨다면 제가 뭐 경제가 막 좋은 상황에서 일자리가 잘 되고 매출도 잘 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안 할 다으시겠지만 요 근래 요 몇 년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그쵸. 안 좋다라는 게 그리고 분명히 있어요. 뭔가 더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고 그렇지. 지금 이 정도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한 5년 정도는 네. 예,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까? 이제 한화가 있고 중국에 위안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데 엔화와 달러와 이 네. 모든 것들이 돈이 이렇게 굉장히 사실 친구처럼 뭔가 여기 문제 생기면 여기가 다 유기적으로 같이 가고 그렇죠. 있는 중이죠 지금. 네네네. 우리가 그걸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엔화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올라요? 조금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건 좀 설명하기가 좀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일본의 엔화는 안전자산이에요. 위기가 생기면 네. 일본의 엔화의 안전자산이니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단 되고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뭐 국가의 전체적인 뭐 부의 크기나 뭐 이런 그렇죠. 세계적인 이제 위기 때 어느 미치는. 나라가 가장 덜 늦게 망할 것이냐가 안전자산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엔화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체적인 거시적 변화를 본다면 네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큰 위기는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위기는 피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위기를 최소화하고 빨리 나는 수습을 하고 남은 기간이 기회의 기간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제가 데뷔? 먼저 생각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먼저 예, 이런 위기가 터지면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고민하지 말고 그 행동을 바로 실행해야 돼요. 아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위기가 큰 기회가 돼요. 제가 지금 금융위기가 오면 뭐 어떤 기회가 생길 거니까 뭘 하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개개인별로 솔루션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준비 기간 동안 나오는 그럼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예를 드렸는데 네, 네.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중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해요. 첫 번째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아하, 네. 거기는 첫 번째예요. 지금 그렇죠, 중국? 첫 번째죠.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네. 오, 놀라겠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두 개의 타임머신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국의 경제사회나 수출은 일본을 보면 된다. 일본하고 거의 흡사하다. 우리가 예. 우리는 그렇죠. 타임머신이 저기 있네 일본.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일본이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네. 극복했고 어떤 기회가 생겼고 뭐 이런 거죠.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한국이 타임머신입니다. 아하.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네. 외환위기 어떻게 터졌으며 금융위기 어떻게 터졌으며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이 무너졌으며 그 뒤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지 오케이. 이게 중국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하. 그렇게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은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997년에 극복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더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고 하는 이유는 이 지금 부채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력을 못 받아서 올라가는 못 거거든요. 거지.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도 70% 폭락했지만 그 뒤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2,500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하.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한, 뭐 한 3,000, 2,500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반토막이 나더라도 네. 중국의 지수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털고 지속적으로 7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올라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만 포인트는 가고요. 중국의 GDP 규모로 본다면 네. 미국 다음에 2위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로 본다면 2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휴. 그러면 지금 3천 언저리에 사도 10배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2만을 가요? 그 네. 인구가? 그러니까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중국 시장을 좀 폭넓게 보셔서 투자의 관점을 삼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 조심할 것은 중국의 개별 기업을 사시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대신 주변 국가의 상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은 사실은 그 경제 위기 이후로 그렇죠. 부동산이 폭락하고 하니 우리 계속 저성장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저성장인 가운데 그 저성장도 한참 오랫동안 빠져나오더니 네. 이제는 다시 다시 조금씩 또 이게 올라가고 새로운 있죠. 동력을 갖고 네네네. 가는데 애를 안 낳아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일본은 뭐 네. 단단하게 원래 일본이 돈이 많은 나라죠. 그렇죠. 잘 네. 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배울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부분도 좀 보시고, 좀 네. 그리고 한국은 보고. 당분간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어디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데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는 괜히 이렇게 위험한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저는 사실은 제 IMF를 그 97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겪었던 게 무슨 나는 왜 이렇게 경제 상식이 없었던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적금만 들다 당한 거야? 그리고 적금 들고 내 적금 돈못 버니까 적금은 해약하고 돈 없으니까 이자는 30% 내고 내가 무슨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 그랬었죠. 정말 35세 때 정말 가슴을 쳤거든요. 내가 너무 금융 지식이 없는 걸.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분위기 징후가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쭉 검색하다가 이 책이 뚝 어디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저희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이 확실히 풀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확실하게 제 걸로 만들 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애요. 오늘 너무 네, 애쓰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귀한 얘기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책을 우리 최윤식 박사님께서 10권을 그 박사님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할 텐데 사인 좀 하나만 해주세요. 네. 뭐라고 쓰실래요? 더더 나은 나은 미래를 미래를 위해. 위해. 최윤식. 날짜 또 써주세요. 오늘 오늘이 날짜 2019년. 그냥 저기로만 써주세요. 3월 이렇게 써주시면 3월. 이렇게. 네. 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윤식 이렇게 그 사인을 한 책을 여러분 10분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네, 네네. 꼭 이번 뭐한 앞으로 5년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이 위기를 네.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까라는 아하.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의 계획, 네. 네, 혹은 뭐 자기네만의 방법 이건 그렇죠, 예, 이런 오케이. 것도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는 준비하겠다. 어떻게 나만의 준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로 짧게 여러분 써주시면 그중에서 현명한 답과 열심히 솔직하게 써주신 10분을 뽑아서 최윤식 박사님이 직접 사인하신 책을 여러분에게 10권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